옛날 생각나네요. 어? 아 옛날 아니 이예근 씨를 누가 세상에. 이렇게 애엄마로 봐. 아유 어머. 진짜. 진짜 소녀 같으세요. 네. 어, 아 둘 다 소녀 같아요. 네네. 신건호 씨 괜찮아요? 아 이거 여기 꼭 나와야 돼요? 예? 나왔잖아요. 예. 예. 다리가 자꾸 풀리세요? 예? 노래 한 곡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저희가 지금? 더 힘들어요. 예. 훈련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? 예. 태능이 힘들어요. 여기 상암동이 힘들어요. 상암동이요. 미안해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어? 제 노래. 어머나. 야, 이거 누가 부를까나? 누가 부를까나? 아, 우리 심건호 씨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? 남자가 부르는 어머나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. 에이.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. 안 돼요. 왜 이래요? 묻지 말아요.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. 좋아.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. 소설 속에, 영화 속에, 아니지만 괜찮아요. 말해봐요. 긴 위에서라면 다 줄게. 아니 모르시는 노래예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. 이혜근, 이시은 축하드려요. 결승 진출. 세 번째 대결, 이만기, 유상철 대 걸스데이. 자, 먼저 오늘 이제 올스타 특집이니까 씨름과 축구의 레전드 두 분 나오셨습니다. 네, 이만기, 반갑습니다. 유상철 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지를 더 든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올리기 직전입니다. 뭐가 올렸습니다. 앞으로 쳐보는 이만기 남차. 이만기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오른발 슛! 멋있죠. 진짜 멋있어요. 유상철 감독님은 언제 만나도 예. 멋있는 것 같아. 정말 네.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근데 정말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큰아드님이 네. 원래는 축구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네. 지금 다시 축구 시작해가지고 아, 그래요? 지금 속상하시다고 처음부터 하지. 그러니까 아예 네. 어렸을 때 이제 7살, 8살 때 그때 이제 막 좀 시켜보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을 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좀 세월이 지났고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. 허락했어요? 허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중에
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엄마한테 가봐. 안돼. 네. 정말 유전자랑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네. 이만기 씨 아드님들은 씨름 안 했나요? 지금 씨름은 안 했는데요. 우리 그.